배우 손예진이 오는 3월 현빈과 결혼을 앞둔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기혼자인 방송인 박슬기에게 결혼에 관해 묻는 손예진의 모습에서는 예비 신부의 설레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손예진은 16일 오후 JTBC 새수목 드라마 39라인 제작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는 손예진이 지난 10일 SNS에 자필 편지로 결혼 발표 후 첫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손예진이 현빈과의 결혼 소감을 짧게나마 밝힐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 39 하이라이트 영상을 본 손예진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선이 떨린다며 영상을 보니 울컥한다. 기분이 묘하고 이상하다고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소감을 전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시작되기 전 MC 박슬기는 손예진에게 안방극장 복귀와 함께 결혼이라는 겹경사를 맞은 것을 축하했다. 이에 행사에 함께한 배우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손예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이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배우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일이 2022년 초창기에 일어나게 돼서 운명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축하를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인사했다. 이후 호흡을 맞추는 연우진 배우에 대해 연우진이 연기하는 김선호 캐릭터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다.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눈 감아주고 판타지적인 남자다. 찍는 내내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말한 손예진. 이에 기다렸다는 듯 박슬기는 현실 만족도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현빈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이에 손예진은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행복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이처럼 자필 편지에 이어 공식 석상에서 직접 결혼 소감을 밝힌 손예진. 오늘 방송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에도 출연하는 손예진은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지금 사랑이 첫사랑이라고 밝힌 바 그가 들려줄 이야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